존경하는 사구 주민 여러분. 서구. 네, 사구입니다. 예? 사구. 존경하는 개정동의 주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대행 행진대입니다. 성남이라는 한 도시의 대장동에서 천문학적인 비리가 터졌습니다. 이 비리를 밝혀내고자 하니까 검찰은 수사를 뭉개고 검찰 역시 수사를 뭉개다가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검찰과 경찰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만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개정동의 주민 여러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니까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거짓을 가려서 진실을 지켜나가야 할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서 매월 1,500만원의 수고료를 챙기고 유죄가 명백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도록 역할했습니다. 대법관이 돈을 받고 유죄를 무죄로 만든다면 그 나라의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뇌물죄가 분명해 보이는 권순일은 여전히 백주대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다 할 제한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BBK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BBK 사건을 취재하러 다니던 김만배가 그 사건을 기화삼아서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이런 자들을 간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입니까?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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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범죄인은 김명수의 대법원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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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뇌물죄의 당사자 권순일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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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방향의 하수인 정은경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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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아이런 소리요. 구순 소리가 안 나네요.